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전남 장흥의 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오늘은 자수를 배우는 날. 자수를 가르치는 강사가 바늘과 씨를 나눠주면서 오늘 놓게 될 수를 설명합니다. 백이랑 노란색이 여러 가지잖아요.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 마음대로. 하얀 천에 미리 백이롱 그림을 그려온 강사가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술을 넣으려면 원하는 색깔의 실을 고른 뒤 바늘에 꿰어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요. 돋보기를 쓰고 술을 넣거나 면사무소에서 도우미로 온 직원의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을 훌쩍 넘는데요. 90이 넘은 어르신도 자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좋네. 재밌네. 재미죠? 이게 옛날 추억이죠. 얼랑거이다 그러죠. 이제 건드네. 솜씨 있게 술을 잘 넣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낫지. 그다음에 여기로 와야 돼. 여기 넣으면 안 돼. 이것처럼 나란히 붙이지 말고. 실수를 해 술을 뜯어내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옆으로 가네. 옆으로나? 왔다 그런 것을. 술을 넣은 거는 이 추억이 딱 떠오르야.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 나요. 봉침, 합침, 이제 그것이 수복 같은 거 그런 글자도 놓고 그랬어요. 장흥군 탄임 면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요가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랑스 자수 프로그램. 지난 가을부터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술을 넣으면서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첫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옛 추억을 더듬으며 술을 넣습니다. 집을 때는 했지. 비계 거의 수도 넣고 다 했지. 그런데 술은 잘 넣으시네. 손이 돈의적으로 손이. 자수를 가르치는 강사는 서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5년 전에 기촌한 여성.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술을 넣었던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수가 치매 예방에 좋다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보람을 느낍니다. 수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집중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성취욕이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넣는 데 집중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이래갖고 전부 멍들었고 걸도 못하는데 아프지. 이제 할만하네. 정신을 욕다 집중을 해본 게 좋은 거. 신경 쓰고 함께 머리가 좋아지고 좋지. 정성껏 술을 놓아 앙증맞은 가방을 만들었는데요. 90대 어르신이 어깨에 둘러매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쁜 자수가 사뿐하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가방도 만들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시긴대로 하니까 꽃이 되고 이쁘대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짐작대로만 했어. 노인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장흥군 타진면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 어르신들이 자수와 함께 하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술을 넣는 사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자수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와드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남순입니다.